정부는 최근 국제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% 인하하기로 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164원, 경유는 116원, LPG 부타는 40원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. 당정은 유류 수급 안정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또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액화 천연가스와 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현재 2%에서 그보다 더 아래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동결한다는 원칙을 관리하고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 행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